미국의 대지진 전조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하면서 미국인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현지 시간 3월 31일 오전 8시 52분 31초에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북동쪽 153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44.4였습니다. 와사치 프런트에 사는 유타 사람들도 감지를 했었으며 지난 매그나의 지진 이후에 유타 주민들은 지진에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일 오후 2시 26분에 아이다호주에서 지진 규모 3.9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깊이가 10km인데 지진의 깊이가 10km일 경우에는 추후 진도 6 이상은 최소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이렇게 얕을수록 지표에 전달되는 진동이 큽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지진 분석을 통하여서 지진이 화산 폭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 역시 아이다호주의 지진이 최근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경우 결국 옐로스톤 화산은 분화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8만 7천 명이 하루 만에 사망하고 미국 영토의 3분의 2가 초토화됩니다. 아이다호에서는 30년에서 한 번씩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1983년에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10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옐로스톤은 슈퍼볼케이노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슈퍼볼케이노가 폭발할 경우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전 지구로 퍼져나가서 평균 기온이 10도나 떨어질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이곳에 핵무기를 투하해서 미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옐로스톤은 220만 년 전, 130만 년 전, 그리고 64만 년 전 이렇게 총 3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옐로스톤 공원은 경기도보다 더 큰 규모이고 이곳이 폭발할 경우에는 서울시보다 더 큰 분화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용암이 분출하고 거기에서 화산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옐로스톤이 터지게 되면 화산재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마비가 되고 동식물 사망으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며 수돗물도 화산재 오염으로 못 마시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가려서 북반구 쪽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럽 지역에 빙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SNS를 통하여서 12월 27일에 떨어진 불덩어리 유성 혹은 소행성을 두고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으며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붉은 달과 유성 일본의 7월부터 11월까지 3번 연속 떨어진 유성 그리고 12월 29일 9시부터 2시간 동안 베이징 하늘에 떠 있었던 3개의 태양등 지구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조현상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면서 전 세계인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